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크 3회차 장갑을 하나 구매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45억이었고요. 옵션은 크리럭에다가 에디 2.5줄에 5에 45 추업에 완작되어 있고 04까지 최소 100추업 느낌은 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5줄에다가 45억짜리다 구매를 해주고, 지금 끼고 있는 것은 이제 강한부라고 에디 작업 좀 해가지고 파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고 팔 수도 있으니까는 구석탱이 좀 짱박아두고요. 45억이면은 괜찮게 주고 산 거 맞냐 할 수 있는데, 요새 도적 장갑이 좀 비싸다 보니까 45억 주고 샀죠. 현재 45억 라인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70초업에 79초업에 에디 없고, 에디 2.5줄에다가 바로 제가 캐치? 해가지고 45억에 구매했습니다. 45억짜리, 50억짜리 보십시오. 추업에다가 물론 슬샵이 붙어있고 에디가 더 떨어지고, 51억짜리는 크리슬샵 럭에다가 가해 4짜리에 에디 2줄, 그 다음에 45억짜리 에 가해 1짜리, 66억짜리 에디 3줄에 가해 3짜리, 50억짜리 좀 비교 대상 없을까? 여기 있네. 52억 6에 45 추업에 럭 12% 에디 없는 거, 요게 이제 52억짜리거든? 이게 에디 2.5줄에 50억이면 아주 잘 샀다. 현재가 최소 50억을 뛰어넘는 아이템 45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템을 좀 찾아보고요. 잘 샀습니다. 바로 캐치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올라온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딱 사고 싶게 생겼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얼마짜리였는지. 견장 사기가 쉽지가 않네. 견장 사면 5세트인데. 숄더는 좀 없는 것 같고, 가이 씨 둘 다. 야, 가이 노예 치고는, 아, 가이 1회밖에 안 남았는데. 야, 가이 씨 다 왜 1회밖에 없냐, 여기는? 가위 보소? 아, 40억. 가이드 1자리 40억 주고 샀구나. 이거 내가 판 건데. 아, 이거 괜히 팔았나봐. 아니, 이게 원래 나이트워커에 있었거든요. 제가 140억 주고 샀던 건데, 170억에 팔았지만은. 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내가 이걸 일부러 팔았거든요. 괜히 팔았나봐. 좀 후회돼요, 솔직히 지금은. 그냥 낄 걸 그랬나봐. 이거 제가 팔았거든요. 아쉽긴 하네.
에디 두술의 유닉. 이게 47억에 발매가 됐다. 칠성. 칠성이 한 20몇 억쯤 하는 것 같던데.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런 거 치고 좀 비싸지. 패스? 빌드 패스. 성배도 하나 사갖고 싶긴 한데, 성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살지 말지 좀 고민돼가지고. 숄더, 장갑, 모자, 상하이, 하트, 성배. 아, 그게 끝인가? 아, 심장을 살 수가 없네. 심장은 제가 옛날에 팔아봤잖아요. 많이 해가지고. 딱 이 라인 있잖아. 12억 라인이 유니크 라인이거든. 지금은 매물이 다 빠지다 보니까는 가격이 10억 이상 더 올라가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그때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무지막지하게 비쌌을 텐데. 그때 러퍼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아이템 가격이 확실히 다 올라갔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사기가 싫은 이유가? 잘 봐봐요. 이게 시간이 2838이잖아. 다 한 명이 올린 거예요. 그래도 사기가 싫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2838이잖아. 한 명이 다 싸게 사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아, 그래도 사기가 싫어요. 하튼 이 느낌 아십니까 혹시? 아, 이래가지고 사기가 싫더라고. 방송 시간입니다. 네네. 그 느낌 아시지요? 저도 하는 사람인데 경매장에 35억에 팔린 거를 다시 40억에 올리면 사기가 싫어져. 하지만 저도 맨날 이런 식으로 했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사기가 싫어. 하트가. 이거 봐봐. 여기도 시간대가 똑같아요. 잘 봐요. 여기도 4050으로 통일돼 있잖아. 다 똑같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까지 다 시간이 똑같잖아. 똑같은 시간에 한 판매자가 여러 판매자가 이렇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는 똑같은 사람이 다 파니까는 사기가 싫어진다니까.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시간이 똑같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매자가 똑같아. 사기가 싫다니까 진짜. 와, 사기가 진짜 사기가. 30만 오르네. 사기가 싫어. 하지만 제가 다 했던 짓이지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뭐 사실. 하트 고민되네요. 그냥 하트를 포기하고 그냥 22성을 살까. 교불인데 어차피. 아, 근데 하트가 좋긴 하지. 100급은 없네. 제일 높은 게 88이군요. 아, 이거 사기가 싫어요. 수공이 2000 올라간대, 2000. 그래도 성배 사기가 좀 꺼려지더라고. 이 느낌 아십니까? 그래도 성배 사기가 좀 꺼려져. 3만 올라가는데 뭔가 돈 쓰기 아깝더라고. 3만 올라가고 2만 올라가고 이러는데 뭔가 만 올리자고 2억 쓰는 게 1억 3천쯤 하지. 뭔가 좀 그래. 만 올리자고 1억 3천 쓰기가 좀 그래. 일단 킵.
아 이거는 22성이었으면은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아 좀 그래요. 21성 좀 나는 21성 좀 추측해서 못 사겠더라. 물론 싸면 샀겠지만. 어쨌든 오늘 장갑 너무 잘 썼어. 완전 장사하는 장갑 수준이었어요. 인정합니다. 너무 잘 썼어. 장갑을 너무 잘 사가지고. 이런 거는 추업만 돼 있었어도 샀을 텐데. 좀 더 비싸더라도. 추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구요? 유주인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패스? 이게 제일 나쁘진 않아요. 썩짝이긴 하거든. 나쁘진 않은데. 20억이면 아주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사고 싶진 않아요. 썩짝이 팔 때도 힘들고. 쓸 땐 좋아도 팔 때가 힘들고. 추업도 별로. 추업이 중요하지. 에디보단 일단 추업이 먼저지. 에디보다 일단 추업이 먼저라서. 이거는 과잉만 높았으면은 고민해봤을 것 같아. 이거는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고. 조작템 자체가 좀 비싼 편이에요. 예시 들어줄까요? 잘 봐요. 6에 48에 21% AD 두 줄이 44, 45억 정도 한다고 치죠. 제가 팔고 있는 거. 이것도 똑같거든. 5에 60 초업에 위점 21%에 에디 두 줄이죠. 이거 제가 팔고 있는 가격이 34억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10억이 넘게 나요. 하나 더 있는데. 여기있다. 이거는 6에 56 초업이고 이것도 똑같아요. 에디 두 줄 되어 있고 판매 가격 36억. 10억 차이가 넘어요. 전사템은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법사도 비교적 지금 좀 싼 편이고 전사도 싼 편이고 도적이 엄청 비싼 편이에요. 해적도 힘은 좀 비교적 비싼 편이고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도적치고 비싼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비싼 걸 사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팔 때 나 저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 어쌔신 팬츠. 그렇지. 여기까지인가? 템 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남은 부위가 이제 다섯 개 남았고 여섯 개, 일곱 개? 성배까지 뭐 하트까지 넣으면 일곱 개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시프 걸려고. 이거는 그래도 좀 꾸며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에디하고 아니 그냥 팔아도 손해는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 제가 구매한 가격이
제가 구매한 가격이 25억 주고 샀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추업하고요 에디 공식 정도만 만들어서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30억 이상은 받을 것 같으니까 30억 라인이 요 정도? 얘 아닌데 그죠? 한 30억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30 정도? 그 정도쯤 팔면은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3회차 나이트 그 영상 장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